왜 허경영 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알아요. 앞으로 전염병이 많죠. 그러면 허경영 물을 먹을 때 허경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허경영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저 스위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스위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입자 가속기 있어 없어요? 입자 가속기가 있어 없어 스위스에? 이거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게 입자 가속기가 스위스하고 이 여러 나라 국경을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스위스 국경이 있으면 또 다른 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이 입자 가속기가 땅 터널을 만들어 놔요. 이 땅속에. 그래서 여기서 이 세포의 최소 단위가 원자야. 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에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뱅뱅 돌아요. 알겠죠? 그럼 전자는 라운드로 도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돌아.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전자가 뱅뱅 돌아요. 그러면 전자가 두개 있으면은 전자 두 개가 막 이리 하나는 이리 돌고 하나는 이리 돌고 막 지금 기분 나는 대로 비행기가 지구를 돌듯이 막 전자가 돌아. 그러면 전자가 네개 있으면 뭐요? 전자가 네 개, 양성자가 네 개, 중성자가 네개 있으면 뭐요? 반도체야. 전자가 여덟 개가 이 세포를 뱅뱅뱅뱅 돌고 있으면 뭐야? 도체야. 도체는 전기가 통해야 돼. 이건 도체야. 요거는 이 원자가, 전자가 여덟 개가 뱅뱅뱅 돌고 있는 물체야. 이거는 전기를 넣으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마이크. 요거는 도체야. 무슨 말이야? 요거, 자. 무슨 말이냐면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 부도체는 여덟 개야. 전자가 여덟 개, 양성자 여덟 개, 중성자 여덟 개. 이거는 부도체야. 전기가 안 통하네. 근데 요거는 도체야. 전기가 통해. 딱 되면 감전되는 거예요. 세니까. 이와 같이 물도 도체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덟 개. 그런데 인간은 전자가 몇개 있지? 인간의 세포에는? 인간의 원자에는 전자가 몇개 있어요? 응? 전자가 두개 있단 말이야. 물에는 전자가 몇개 있을까? 물 분자에는 전자가 한개 있단 말이요. 무슨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전자가 맥다운이 없이 돌아. 근데 허경영이 해버리면 전자가 어떻게 돌아요? 신속하게 돌면서 전자가, 물의 각도가 소금 보면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소금이 이렇게 생겼죠? 물의 각도는 거의 다 95도 정도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물에 들어가, 몸에 안 들어가, 잘. 물을 여러 번 마셔도 물에 취해요. 물이 흡수가 잘안 되는 거야. 근데 허경영이 해버리면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150도 정도가 돼버려. 150도면 어떻게 돼? 요 정도가 150도죠, 그죠? 요렇게 되면 90도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180도는 아니잖아. 150도 정도 되면 그리 보면 원이야. 맞아, 맞아. 원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흡수 잘 돼, 안 돼? 그냥 온몸에 병이 없어지고,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 물을 먹으면 그냥 물이 금방 흡수돼버려. 근데 이런 물을 먹으면 위장에서 출렁출렁, 껄렁껄렁 소리가 나는 거야. 빨리 흡수가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허경영의 말, 허경영의 사진이 물에 보이는 순간에 물 전체가 알아봐요. 그 여러분 몸이 물이야, 아니야? 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 물인데, 인체에 있는 원자는 이렇게 전자 하나가 뱅뱅 돈단 말이야. 이제 두 개가 돈단 말이야. 물은 전자 한 개가 이렇게 돌아요. 여기 중성자 하나, 양성자, 양자 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허경영이가 넣었을 때, 이 스위스 입자 가속기에 요 중에 있는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딱 떼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여기서 중성자를 출발시키고, 여기서 양성자를 출발시켜서 똑같은 시간에. 빛의 속도로 탁 출발해. 여기서 두 개가 탁 부닥친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아주 작지. 최소 단위, 이 우주 물질의 최소 단위야, 그게. 딱 가속이야. 그것이 쿼크거든. 이거를 쿼크라고 그래. 쿼크.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 이 쿼크를 딱 충돌시키니까 요두 개가 가서 이 쿼크가 딱 부닥치니까 뭐가 나와? 여기서 휙스가 나와요. 요게 이 휙스가 나오는데 이 휙스가 여기서 나오면서 이 휙스가 지구의 이 물질 중에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이 22%야.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68% 돼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와 이거 그럼 얼마예요? 80. 90. 잘못했네. 26%.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 돼? 94%죠. 94%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과학자들은 이게 뭔지 구분을 못 해. 전 세계 과학자들. 내밖에 아는 사람은 내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몸을 탁 쳐다봐 버리면 여러분 몸의 세포가 미국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팍 달라져요. 그리고 허경영 마음속에 탁 넣는 순간에 이 뇌가 말로 안 해도 귀로 안 들어도 허경영을 머릿속에 탁 넣으면 세포가 일순간에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그거는 다 해봐야 6% 이내야. 알겠죠?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6% 이내가 휙스라든지 휙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나머지는 뭔지를 모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탁 해서 스위치를 탁, 탁, 탁 누르면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얼굴이 여기에 탁 전자파를 통해서 여기 나타나, 나타나. 그럼 나타나는데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이 우주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통과해서 온 거야. 그러면 이 6%는 이 암흑, 뭔지 모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 68%, 암흑 에너지 26%가 섞여 있는 이 공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전자파가, 전자파도 입자야. 전자파가 입자니까 이 입자도, 이 입자 자체도 광자야. 이 빛의 형태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금방 오죠? 그러니까 얼굴 타고 오면 내 얼굴이 보여.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도 타고 가면은 김포항에 가면 어떤 기계 속에 비행기가 딱 들어가면 미국의 그 기계 안에 여러분이 1초 안에 도착한다고 그랬잖아. 그 시대가 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얼굴만 사진만 허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실제 이 거대한 기계 안에 그 사람이 탁 나타나는 거지. 공간 이동을 통해서. 알겠죠? 그런 시대인데 지금 내가 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나오는 이 휙스 자체에도 봐요. 아, 물리학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되겠다, 이거 뭐.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나는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휙스 자체도, 예. 내가 옷을 좀 벗어야 되겠다. 이게, 옷이 동복이야, 동복. 동복이 좀 더워. 여러분들 내가 더운지를 잘 모르죠? 이거는 휙스를 조사해보니까, 이 휙스가 또 세 개가 있어요. 휙스가 A, B, C 세 개가 있는데 A-1, B-1, C-1 이렇게 음양으로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휙스가 또 여섯 개로 논하죠. 또 이 휙스가 여섯 개로 논하지는데 이 여섯 개의 휙스가 지구의 우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6% 이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몸은 물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 물이 바로 휙스인데 이 휙스는 물의 입자 중에 가장 작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에다가 허경영 그러면 물이 이 휙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태극권이니까 여기는 태극권이니까 지구는 항상 모든 휙스는 음양으로 있어 없어요? 전부 음양으로 있어요. 음양으로. 우리가 남자가 XX,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가 XY, 남자가 XY가 있듯이 꼭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고 요거는 플러스.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항상 휙스도 음양으로 있어. 그래, 이것이 내가 말을 탁 하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들이 즉시 반응해. 그러니까 이 세포가 금방, 야, 고쳐져라. 그러면 탁 원상복구 되는 거야.
원상복구 돼. 그 대신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안 고쳐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골절이 됐다. 그 내가 쳐다보다 골절이 바로 오나? 안 옵니다. 그 골절이 될 만한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 대신에 염증은 빼줘. 누구하고 싸워서 상대방한테 맞아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부러진 만한 고통을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그러면 그 오랫동안 뼈가 붙는 그 기간이 그 사람이 하심을 하라는 기간이야. 네가 누구하고 싸워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네 한 달 동안 걸어다니지 말면서 좀 생각 좀 해라. 근데 그걸 즉시 뼈를 탁 붙여줘.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죠. 근데 의사가 해줘도 한 달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고통을 겪게 놔두는 게 사필규정이거든. 근데 내가 야 너 그냥 염증도 없어지고 다리가 지금 붙어버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고쳐줘서 장님이 고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전생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눈이 완전히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된 사람은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또 가서 또 나를 뭐 비방한다거나 이러면 또 중지돼버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의 몸이 허경영이라는 이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의 몸은 이와 같이 휙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이거든 전부 휙스로 존재해요. 근데 그 휙스는 전부 수소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전번에도 항상 이야기하죠. 수소가 허경영